자, 월요일 아침 스포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브리핑. 중앙일보 스포츠부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도쿄올림픽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텐데 7월 23일이 개막이죠. 네. 그런데 뭐 전해지는 뉴스들 보면 다들 그렇게 반갑지 않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뭐 말 그대로 지금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네, 그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제일 같은데요. 제일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원전 사고 이후에 그 후쿠시마산 식자재들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걸 또 선수촌에 공급한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제 후쿠시마산 이 식자재를 이제 선수촌 내에 이제 반영하겠다, 반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좀 입장을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그 전서부터 뭐 오래 전부터 이제 공언을 해 왔었죠. 그렇죠. 예, 후쿠시마산 뭐 그런 이제 생선이라든가 뭐 수산물들을 이제 공급을 할 어떤 의사를 전달했고, 또 뭐 쌀, 돼지고기, 닭고기도 역시 반입 명단에 함께 올렸다. 뭐 이게 지금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현재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 각국을 대표하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오가는 그 이제 공간에 그 캐주얼 다이닝 구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없애고 이것을 또 뭐 나아가서 매력적인 음식을 홍보하겠다. 이게 지금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인데, 좀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예, 싹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강행할 움직임이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아베 총리 때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수년 전. 됐죠. 그렇습니다. 네. 원전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재건하는 일본의 모습을 이 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게 큰 취지 중에 하나였고, 뭐 경제적으로 회복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코로나19가 더 큰 이슈가 되면서 살짝 묻히는 듯 했으나 이번에 다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이 도쿄올림픽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를 밟을 것인가, 여기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번 주 중에 도쿄올림픽에 나설 전 종목 선수단의 이 출전권 주인공들 다 가려집니다. 네. 그 가운데서 지난 한 주에 참 이 흥미로웠던 이제 출전권 이제 확보를 했던 이제 소식 중에 하나가 이 테니스의 권순우 선수가 네, 이제 도쿄올림픽 출전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형택 선수가 나가고 나서 이후에 런던 올림픽 그리고 리우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 남자 테니스 뭐 여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단식에 나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권순우 선수가 사실 좀 대기 순번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세계 랭킹에 따라서 올림픽 출전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형택 선수 이후에 13년 만에 한국 테니스가 올림픽 단식 출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시간 그 여자 PGA 챔피언십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LPGA 챔피언십. 네. 이 대회가 끝나면 곧장 세계 랭킹이 발표가 됩니다. 이 세계 랭킹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선수가 이제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에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고진영 선수, 박인비 선수, 김세영 선수 이 세 선수는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고요. 네. 김효주 선수가 과연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유소연 선수와 그렇죠. 또 어떻게 이제 경쟁이 될지 좀 기대가 됐는데 김효주 선수가 현재 4위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킹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 세계 랭킹도 아마 이 8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네. 예, 그런 성적을 낸다면은 이제 김효주 선수가 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임성재 선수와 김시우 선수 두 명 이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골프는 점점 약간 양국 느낌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아,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 선수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남자는 임성재, 김시우 선수가 골프 올림픽 출전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 배구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짧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학폭 논란에 휩싸였던 이자영, 이다영 이 자매가 네.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 넉 달 만에 뭐 복귀 움직임이 보인다. 이게 우리나라 무대가 아니라 이제 해외 무대다. 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네요.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이다영 선수가 이제 그리스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적을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흥국생명이 일단 등록 선수로 일단 보유하겠다. 뭐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와 관련한 논란이 지난 24일에 불거졌죠. 이제 흥국생명이 오는 30일이 프로 배구 등록 선수 등록 마감일입니다. 음흠. 여기에 맞춰서 이 두 선수를 등록하겠다. 아,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다영의 해외 진출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한국배구연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는 해외 팀에서 일종의 오퍼가 있나 보죠? 네, 오퍼가 있었고 그게 이제 그리스 현지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 사실이 먼저 알려졌죠. 으흠. 네, 그렇게 됐고 지금 이 이적설이 불거진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네. 이것을 흥국생명이 허용하겠다. 아, 이런 입장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상황이 됐고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진행을 하는 이 흥국생명의 의도가 뭔지 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좀 선수 보유 권리의 유지 차원이다. 그러니까 흥국생명에서는 이 선수들을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향후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약간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이 선수를 이제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안 시키면은 이 선수들을 전부 이 FA로 풀어줘야 합니다. 네네. 예,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이제 토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도 네. 구단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징계를 그것도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년도 지나지 않은 또 한 시즌도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흥국생명의 이제 이런 어떤 이 행보가 네. 이 배구 팬들의 많은 이 좀 분노를 이제 사고 있는 예, 그런 분위기고요. 그렇구나. 현재 또 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또 피해를 주장한 누리꾼들과 지금 소송전까지 예, 벌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이 논란 중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소송전이 이제 펼쳐 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그러네요. 상황에서 예. 이런 행보가 이제 이어져서 이 배구 팬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자격정지 징계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한인데 네. 내려진 지 이제 넉 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더 전이겠지만 그렇죠. 징계가 확정된 거는 지금 넉 달밖에 안 된 네. 상황인데 징계 확정 넉 달 만에 해외 진출하고 예컨대 선수 등록이 자유로워진다면 징계의 어떤 효용성 얘기를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배구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우리 선수들 뭐 주말에도 경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먼저 최지만 선수 아주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제 이 LA 에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처음으로 네. 4안타 경기 펼쳤고요. 이게 보통 네. 타자들의 하이라이트 보면 안타 치거나 이제 홈런 친 걸 보여주잖아요. 네. 최지만 선수 어제 하이라이트는 길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타가 4개니까. 그렇죠. 안타를 많이 쳤으니까. 예. 예, 그랬고요.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LA 엔젤스를 상대로 해서 1-2로 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6회 말에 예, 석점 홈런을 때렸습니다. 홈런을 쳤어요. 네, 시즌 네. 세 번째 홈런이었고요. 예. 아쉽게 템파베이가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연이어서 최지만 선수가 맹타를 휘두르면서 아주 네.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어제 새벽에는 네. 류현진 선수 경기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류현진 선수가 볼티모어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는데 6회까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무실점 투구를 펼치다가 7회에만 안타 5개, 볼넷 1개를 내주면서 네. 4실점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평균 자책점은 3.4 1로 다소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리 없이 시즌 7승 달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피츠버그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 또 5이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4와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 3.98로 나빠지게 됐고요. 특히나 지금 김광현 선수가 4월 24일 신시내티전 이후에 지금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가 5이닝을 지금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감독이 그 김광현 선수를 강판시키는 경우보다 김광현 선수 차례로 돌아오는 타순에다가 다른 대타를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보통 선발 5이닝은 뛰게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이 좀 야속하더군요. 그러니까요. 김광현 선수가 물론 허리가 뭐 완전히 지금 완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관리하는 차원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게 누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즌 중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김광현 선수 본인도 좀 답답함을 토로하지는 못하고 공개적으로. 네, 예. 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것을 좀 이겨내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리그 소식까지 봤고요. KBO 같은 경우는 올스타전 팬투표 1차 집계 결과 나왔군요. 네.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고 오늘 또 2차 집계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일단 1차 집계에서는 삼성의 강민호 선수가 37만 218표를 얻으면서 1위에 올랐고요. 키움의 이정후 선수가 34만여 표로 2위에 올랐는데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12년 이후에 9년 만에 이제 개인 올스타 최다 득표의 이제 영예를 지금 누리기 위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통산 11번째 베스트 12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이 올 시즌에 좀 성적이 좋죠. 뭐 한동안 좀 계속해서 이제 가을 야구를 못 하다가 그렇죠. 올 시즌에 좀 성적이 좋으니까 지금 드림올스타에서는 외야수 한 개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네, 지금 투수보 원태인, 마무리의 오승환, 뭐 외야수의 박혜민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현재 각 부문 1위에 올라 있고요. 팬투표 최종 마감은 다음 달 9일 저녁 6시입니다. 이후에 이제 7월 12일에 최종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고요. 이제 이번 올스타전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네. 예,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 2020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16강이 시작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탈리아하고 덴마크가 8강에 올랐어요. 네, 특히나 덴마크는 이번 대회 최대 또 이슈 팀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네,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이 경기 도중에 1차전에서 이 심정지로 쓰러졌었다가 다행히 그래도 수술을 잘 받았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릭센 선수가 덴마크 훈련장을 이제 3차전을 앞두고 방문을 했는데 그 뒤에 마치 이 마법을 부린 것 마냥.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덴마크가 참 대단합니다. 예. 지금 조별리그 최종전 러시아의 경기에서 4-1 그리고 어제 새벽에 열린 16강전 이 웨일스와의 경기에서는 4-0 그러니까 지금 두 경기 연속 이렇게 4골이 넣은 거는 예. 유로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사상뿐만 아니라 유로 대회에서는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지금 덴마크가 참 이 똘똘 뭉친 그런 팀워크로 해서 완전한 강팀으로 돌변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에서는 이탈리아가 연장 끝에 오스트리아를 2-1로 제압을 하면서 A매치 31경기 연속 무패 행진 네. 26승 5무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8강에 진출을 했고 오늘 새벽에 또 두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이 두 경기 참 그중에서 이 벨기에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참 또 관심을 모았는데 그렇죠. 이 경기는 결국 벨기에가 토르강 아자르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서 1-0으로 벨기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또 호날두는 더 못 보겠네요. 네. 호날두의 이제 포르투갈은 사실 지난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호날두의 이제 포르투갈은 결국 이제 16강에서 이제 종료가 됐고요. 앞서서 열린 경기는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 펼쳐졌습니다. 네. 네덜란드가 사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압도적이었죠. 네. 달려서 조 1위에 올랐는데 D조에서도 심지어 3위였던 체코가 2-0으로 네덜란드를 제압을 하면서 체코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게 또 토너먼트의 묘미니까요. 그렇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데리흐트 선수가 중간에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그런 이제 변수 속에서 체코가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이제 8강에 체코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MVP 우리 김재현 기자는 어떤 선수를 뽑아주십니까? 네, 어제 열린 이 내셔널 타이틀 대회죠. 이 한국 오픈에서 우승한 호주 교포 이준석 선수를 네, 제가 꼽아봤는데요. 이준석 선수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호주 대표로 이제 뛰기도 했었고 뭐 호주 대표로 함께 이제 활동했던 이 전 세계 랭킹 1위 제이슨 데이와도 뭐 이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프로 무대에서는 우승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제 이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 오픈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를 기록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코리안 투어 첫 우승을 한국 오픈에서 이제 거뒀습니다. 2009년에 데뷔를 했고요. 참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한 뒤로 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가족을 향한 또 이제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내서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남자 골프 이준석 선수 지난주 MVP로 뽑아주셨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기는요? 경기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30일에 이 도쿄올림픽 본선에 나설 최종 엔트리 18명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여기 그러면 와일드카드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23명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5명이 뽑히고 24세 초과 선수들 이 와일드카드의 3명이 함께 이제 본선에 나서게 됩니다. 뭐 지금 황의조 선수, 뭐 김민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예, 지금 예. 네, 꼽히고 있는데 현재 김학범 호의 목표는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 이상 성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뉴질랜드, 루마니아 뭐 상당히 좀 온두라스 그렇죠, 편하죠. 좀 조편성 예.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김학범 감독이 참 이 방심하지 않겠다. 또 이런 분위기여서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동메달 이상이 되려면 무조건 결승 진출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스포츠 브리핑 중앙일보 스포츠부 김재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